오늘은 건대병원에 정기검진 오는 날 그 김성애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 저 얼굴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나와서 약을 주문해 놓고서 아침밥을 안 먹고 게를 먹어서 속이 헛헛하다고 하니 오늘은 죽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죽집. 그래서 나는 야채 버섯죽, 엄마는 언제나 좋아하는 팥죽. 그래서 간식은 서로 나눠서 옹심이 팥죽 옹심이가 개수가 많이 들어있으면 더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우리 엄마. 아주 정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팥죽과 버섯 야채죽을 먹습니다.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. 맛있게 그 팥죽을 먹다가 엄마 팥죽 먹다가 디어가지고 그 수수밭에 떨어진 사람도 하나 있지?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선녀와 나무꾼의 남편인가? 그래서 엄마가 나무꾼한테 팥죽을 먹고 가라. 셋을 낳을 때까지는 안 줬어야지 되는데 둘이 낳았을 때 그만 옷을 감춘 데를 가르쳐줬네. 그래서 선녀가 아기를 양손에 얹고 올라갔네. 결국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선녀와 아이들 둘이 있는 데를 가지 못했네. 이 죽은 이게 위로다 연기가 안 나니까 뜨거운 줄을 모르고 먹게 돼. 그 위에만 살짝 긁어 먹어야지 되는데. 맞나? 그 견우증 얘기하고 비슷해지는 데 끝에 가면? 그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. 한 번은 또 만나게 해줘야지.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
말해 들었더라고. 응. 엄마, 엄마, 엄마는 왜 나에게 죽을 줬어? 하고 원망했겠다. 아유, 내려가려고 안 먹다 그러는데. 응. 엄마는 또 하나라도 먹이고 싶어 하고. 그 나무 거는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킨 것도 아니야. 그냥 말해서 내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걔는 안 내렸어. 안 내리고 그냥 죽을 거기서 먹는 바람에 차라리 내려서 먹을 걸 그랬다. 아이고. 이렇게 그리고 백준날. 저를 주는 날. 저를 주는 날은 전우진이요. 저를 만나라고. 오늘 오나, 오나스에서 딱 다리가 까치. 까치 까마귀가. 오작교. 그때 구름 딱히 없던. 진짜로 7월 칠성 날은 비가 언제나 비가 와. 안 오는 거 딱 한 번 봤어. 녹두 좀 하고 있어요? 녹두죽도 맛있겠다. 죽은 하여간에 막 섞어서 먹으면 안 돼. 위에서 이렇게 떠서 먹어야지. 그지? 참 맛있게 끓였네. 알았습니다. 아, 맛있게 먹고 기운을 금식하느라고 오늘은 아침밥을 안 먹고 그만 가락시장 가서 개는 사 먹었지만 그건 선생님이 감안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죽을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쉬십시다.